네. 에, 페이지 2 앱 공지사항에 보시면 요즘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기업 분석 강의의 온라인 버전 어떻게 들으실 수 있는지 보실 수 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 사경윤 회계사께서 강의를 잘 하시더군요. 시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한 번씩 들어보시면 구입해서 들어보시면 아깝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 자동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아, 하나금융투자의 송선재 애널리스트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송선재 애널리스트는 차 자가운전 하세요? 네, 자가운전합니다. 물론 와이프가 더 많이 합니다. 자주 바꾸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아니요. 저는 차를 하나 사면은 네. 뭐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탑니다. 자동차 고를 때는 야, 전문가니까 알아서 잘 고르겠지 싶어서 주로 막 맡기신 쪽인가요? 집에서는? 아니요. 그냥 와이프 의견에 따릅니다. 네, 가정의 주도권은 항상 와이프한테 있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작년, 재작년 요즘 뉴스 중에 글로벌 자동차 시장 이제 통계가 나오니까 네. 뭐 2년 연속 감소했다. 네. 감소했다는 말은 판매 대수가 계속 내리막길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 인구가 줄어들지는 않을 거고 네. 그렇다고 경제 성장이 뭐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것도 뒷걸음질도 아닌데 왜 그래요? 왜 그랬어요? 가장 큰 이유는 그 전 세계 시장에서 자동차를 그러니까 수요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이 미국, 유럽, 중국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개 시장이 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경기가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네. 미국도 최근 한 3, 4년 동안 계속 아주 이제 미세하게 한 1% 정도씩 계속 감소를 해왔고요. 시장 자체가? 네, 시장 자체가.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WLTP라고 하는 약간 규제가 바뀌면서 사실 이게 좀 데이터상이 되게 많이 혼란이 있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거기도 거의 플랫하게 나왔고요. 가장 큰 거는 전 세계에서 22% 정도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중국이거든요. 예. 근데 중국 시장이 2년 연속으로 감소를 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또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이너스 한 8% 9% 정도 나오면서 뭐 22% 정도 차지하는 시장이 마이너스 9%라면은 뭐 글로벌하게 맞아. 마이너스 2% 포인트 마이너스 1을 치고 들어가는 네, 치고 거니까.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나머지 40% 시장에서 암만 뭐 좀 로싱글 뭐 미드 싱글 나온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시장은 네, 마이너스가 났죠. 다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이 자동차 안 사는 건 이미 많이 갖고 있어서는 아닐 것 같고. 아닙니다.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급률이 뭐 국가별로 좀 다르겠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7, 80 정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60에서 한 70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자동차 보급률이 20%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중국에서의 감소는 좀 최근에 좀 이 약간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아니 중국 내에서의 그 금융 좀 이슈 이런 거가 좀 영향을 미치면서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조금 안 좋아진 게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 쪽에서 네 그리고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동차 보급률이 기본적으로 70에서 80이라는 얘기는 살만한 사람들은 다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는 네 그러면은 이제 주로 경기나 아니면은 뭔가 이 소비 심리에 연동을 해서 좀 많이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되는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전체 자동차를 구입할 때 할부라 리스 같은 이런 파이낸싱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근데 전반적인 이 파이낸싱이 좀 안 좋아지면은 판매가 1, 2% 정도 감소하는 거는 뭐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이낸싱이 안 좋다는 건 잘 안 빌려주는 뭐 빌리기도 힘들고 굳이 이제 리파이낸싱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금리가 이제 그 자동차를 할부 리스를 할 때 금리가 이제 많이 떨어지면은 뭐 2년 만에 한 번씩 리파이낸싱을 하면서 리파이낸싱 할 때 거의 대부분 이제 새 차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가 많은 낮은 상태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다거나 아니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리파이낸싱을 하게 되면 조건이 나빠지기 때문에 굳이 리파이낸싱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리파이낸싱이라는 게 자동차 살 때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면은 이제 할부 금리 같은 거죠. 네. 뭐 2년 약정에 3년 약정에 할부 금리가서 월 얼마씩 이제 하고 있을 텐데. 네, 지급을 하고 있을 텐데 그걸 갖다가 이제 금리 조건이 좋아지면은 금리가 더 내려가면 네, 금리가 내려가서 할부 조건이 좋아지게 된다면은 나는 새 차를 바꿨는데도 똑같은 할부금을 낸다거나 아니면 할부금이 더 낮아지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차를 바꾸려는 니즈는 많아지죠. 금리가 그렇게 영향을 주는 변수가? 네. 예를 들면 연 20%로 자동차 할부를 해서 쓰다가 네. 이자가 3%로 줄어들면 매달 내는 이자는 좀 줄어들 텐데 네. 어차피 자동차 할부금이라는 게 원금 까는 거잖아요. 원금이랑 이자를 같이 까는 거죠. 네. 그래서 원금이 꽤 있을 거라서 네. 이자의 변동 때문에 그렇게 해서도 많이 갈아타는 네, 모양이군요. 갈아탑니다. 그러면 기존 자동차는 그냥 팔아버리고 에이 이자 많이 나가는 이 네. 친구 안녕. 그러면은 이제 그런 차들이 중고차로 많이 중고차 시장으로 가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중고차 쪽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신차 살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중고차 시장으로 빠지기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교체 수요가 별로 없었던 것도 네. 원인이었던 것 같다. 맞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꼭 작년 재작년 아니라도 가끔씩 이렇게 줄어들기도 합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건 그래도 처음이에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계속 슬라이트하게 줄었고요. 네. 유럽 같은 경우도 뭐 최근 한 2년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폭이 크지 않아서 그렇지 그냥 약간씩 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올해죠. 올해는 네. 자동차 시장 어떨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역시 중국 시장이 회복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겠네요. 네, 일단 가장 큰 거는 이제 스윙 팩터는 중국이고요. 나머지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별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올해 대비 크게 개선되고 있는 그런 트리거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나 아니면은 거의 플러스 1% 정도로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이 사실은 작년도에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9 정도가 나왔던 거였는데 올해는 기저 효과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도 2년 연속으로 자동차 시장이 감소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국 경기에 내수 경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정부 쪽에서도 뭔가 이제 부양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이런 스탠스도 있기 때문에 올해 중국 시장은 조금 개선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변수가 또 다양하고 그래서 사실 전망하는 게 되게 어렵기는 합니다. 작년에 어려웠던 건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네, 그것도 있고 그 금융 쪽. 에서의 뭐 파이낸싱이 잘 안 된다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쳤고요. 뭐 P2P 방식으로 구입하는 거. 네, 그림자 금융이라고 네. 하는 그런 것도 좀. 그러니까 그걸 단속하는 네. 바람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별로 안 좋네요. 느낌은 풍부한 것 같은데. 시장 자체로는 그러니까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작년에 한 2%대로 감소를 했었고요. 예.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1% 이내로 아마 성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1%라고 한다면 그냥 제자리. 제자리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마이너스 1%, 유럽이 플러스 1%, 중국이 플러스 1%라고 하면은 전 세계 60%를 차지하는 시장이 거의 플랫하게 나오는 거고 나머지 시장이라고 하는 게 뭐 일본, 러시아, 브라질, 인도 이런 시장인데 이런 쪽 시장도 거의 0에서 3%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 수요 자체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 자동차 업종 혹은 자동차 주식은 그냥 내년에나 한번 근데 이제 되니까 다른 변수가 좀 있어요. 사실 그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 되게 안 좋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 쪽에서 투자를 고려를 하시는 거는 거의 이제 한국의 현대기아 정도잖아요. 근데 네. 현대기아는 사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판매 자체가 감소를 한 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중국에서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기 때문이고 예. 한국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유럽 쪽에서의 판매는 작년에도 괜찮았고요. 올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좋지는 않지만은 현대기아가 글로벌에서의 점유율이 올라가는 게 있어서 약간 좀 차별화되는 포인트는 있고요. 그래서
작년도의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 주가가 많이 빠졌었어요. 그런데 현대랑 기아는 좀 올랐고 네. 특히 이제 기아 자동차가 상당히 많이 주가가 올랐죠. 그래서 기아 자동차 뭐 판매 자체도 한국이랑 미국 위주로 하반기에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걸 주가가 반영을 하면서 주가 흐름이 되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올해도 모멘텀이 좀 있다고 보시는. 네, 일단 생각해 보시면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단 아반떼가 신형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산타페 페이스리프트가 나오고 그다음에 투싼이 또 신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매스 모델 쪽에서는 그 세 개가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가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이제 럭셔리 브랜드거든요. 예. 제너시스라는 브랜드를 갖다가 이제 좀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제너시스의 GV80이라는 모델이 이제 사실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나올 거로 기대를 했었는데 좀 늦어지면서 올해 한 1월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GV80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G80이라고 하는 세단 모델이 또 신형으로 나옵니다. 한 8년 만에 신형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리고 연말에 GV70이라고 하는 또 중소형 중대형 SUV가 또 신차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내년 초까지 세 개의 제너시스 모델이 신형이 나온다. 이걸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단 올해 나오는 K5가 작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K5 신차 효과가 있을 거고 물론 이제 세단이라서 큰 폭의 기대를 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시장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거 이외에도 뭐 소렌토라든가 카니발 그리고 스포티지가 신형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인도 쪽에서 본다면은 셀토스를 가지고 생산을 시작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소형 SUV라든가 그다음에 카니발급의 MPV를 갖다가 신형을 갖다가 투입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서의 판매는 올해 수준이거나 아니면은 올해 대비 좀 개선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룹도 뭐 그걸 알기 때문에 올해 판매 목표를 도매 판매 목표를 작년 대비 한 이제 조금 5%에서 6%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이제 해외 쪽에서 좀 더 팔 수 있을 것으로 내수 쪽은 거의 플랫하게 줬고요. 그다음에 해외 쪽에서 좀 증가하는 거를 줬는데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어디서 늘어날 거다라고 해서 제시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시장 상황과 현대자동차 그룹의 신차 스케줄을 볼 경우에 미국과 그다음에 이제 그 인도 그리고 이제 신흥국 쪽에서 조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들은 다 보셨어요 신차들? 사실 뭐 GV80 이런 걸 좀 보면은 좋겠는데 저희도 스파이샷 빼놓고는 아직까지 뭐 볼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1월 2일 날 GV80은 제너시스 사이트에 가서 보면은 이제 아주 잘 나오게 이제 정확하게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약간 이렇게 좀 그렇군요. 네 공개는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제너시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제네시스죠? 네, 제네시스. 미국에서는 제너시스라고 부르는 모양입니다. 아, 뭐 발음상의 차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결국 중국에서 좀 더 잘 팔려야 이제 올해 실적이라든가 그게 그냥 가장 큰 관건이에요. 사실 중국이 좀 어렵죠. 이 중국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 합쳐서 봤을 때 한 2014년 15년 정도 됐을 때 현대 기아의 점유율이 네. 8% 후반 9% 정도까지 기록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는 거의 4% 정도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판매 대수도 보면은 제일 잘 나갈 때 중국에서 합산 판매가 178만 대 정도였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도에 거의 100만 대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몇 년 만에 거의 78만 대 정도가 이제 그 중국에서 판매가 이제 감소를 한 거고 78만 대라고 하면은 공장 두 개 반이거든요. 30만 대짜리 공장 두 개 반 정도가 날아간 거라서 사실 현대기아가 작년도 상반기에 그 공장을 하나씩을 폐쇄를 했거든요. 네. 폐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장 가동률이
좀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서 중국에서의 적자가 지분법으로 계속 안 좋게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만 나빠요? 중국은 아니면 다 기아 자동차의 무덤입니까? 다른 브랜드들? 다른 브랜드들도 사실 몇몇 브랜드 빼놓고는 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GM이라든가 폭스바겐, 그다음에 도요타 뭐 요런 정도만 좀 괜찮은 편이고요. 예. 나머지 좀 2선급이라고 하기는 뭐 포드라든가 닛산 이런 정도의 글로벌 업체들과 아니면 유럽의 푸조 시트로엥 이런 업체들 그리고 중국 로컬 업체들도 좀 상황은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상당히 좀 차별화가 좀 많이 되는 편이에요. 팔리는 브랜드만 팔리는 현상이 중국에서도 더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는 원래 그냥 중국에선 가성비 괜찮은 맛으로 팔리던 브랜드였어요. 네, 가성비가 좋은 브랜드였죠. 근데 이제 가성비라는 측면에서 이제 중국 로컬 업체들이 좀 품질이 좀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일부 저가 모델 위주로는 중국 예. 로컬들 쪽에서 조금 시장 침투가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브랜드를 갖다가 상향을 해야 되는데 브랜드 상향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게 있어서 좀 부진했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요즘 테슬라는 주가를 보면 이 회사는 반도체 회사인가? 테슬라는 뭐 예, 상당히 잘 하고 있는 상황이죠. 테슬라가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지는 않을까요? 특히 중국 시장에는 어떻게 보세요? 중국 시장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가 올해 작년부터 그 친환경차 이제 그 중국에서는 NEV라고 해서 신에너지 자동차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의무적으로 판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대수 기준이 아니라 크레딧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한 12% 정도의 크레딧을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에서 친환경차 판매를 되게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 이제 잘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이제 상해 공장을 갖다가 만들었어요. 상해 공장을 30만 대 정도 캐파로 만들었고 작년 말부터 거의 이제 본격적인 출하는 1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월부터 모델 3를 갖다가 상해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목표가 올해 한 15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중국에서 네, 중국에서 판매 예. 그러면은 모든 업체들이 지금 친환경차를 갖다가 열심히 팔아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친환경차 브랜드 중에서 가장 세다라고 하는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가격을 가지고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수요가 그쪽으로 일시적으로 약간 쏠릴 가능성도 있죠. 더 싸집니까 중국에서? 네, 미국 본토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좀 쌉니다. 물론 그 유틸리티 비용이라든가 인건비 비용도 있고요. 아마 스펙도 좀 다를 겁니다. 스펙도 조금 중국 현지에서 로컬 소싱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가격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격을 낮춘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가격대는 아마 좀 더 낮아지는 이런 중국에서 15만 대 정도 팔리면 그게 어느 정도인 거예요? 중국 전체 중국 전체 시장이 2100만 대에서 2200만 대 정도 사이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15만 대 정도라면 1% 뭐 미만인데 1% 정도 되겠죠? 그럼 그만큼 좀 경쟁이 치열해지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일단 친환경차 시장이 작년도 기준으로 중국에서의 친환경차 시장이 100만 대 정도가 됐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결국은 뭐 15% 정도라고 한다면은 갑자기 이제 한 1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갖다가 뺏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 100만 대는 100만 대 안에서도 또 꽤 점유율을 가져야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규제가 친환경차를 어느 정도 팔아야 비친환경차도 팔 수 있는 그런 네. 쿼터가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쿼터를 못 맞출 경우는 결국은 그 크레딧을 사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차를 사지를 않기 때문에 크레딧 측면에서 상당히 이점이 있죠. 그렇겠죠. 그러면은 차도 크레딧, 팔고 크레딧도 네, 팔고. 네, 크레딧을 팔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들도 부담인데. 네, 맞습니다. 현대차는 그쪽에서 전기차 파는 거죠? 네, 전기차랑 PHEV를 갖다가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예. 중국 시장 내에서 아직 비중은 좀 적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테슬라가 일단은 치고 나가긴 하는데 앞으로 뭐 다른 브랜드들도 이제 많이 만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부터 아마 친환경 전기차가 모델이 상당히 많아질 거고요. 어쩔 수 없는 게 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도 그렇게 크레딧 정책을 갖다가 펼치면서 강제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올해부터 또 유럽에서도 달라지는 게 CO2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올해 판매된 기준으로 전체 완성차들이 각 개별 회사별로 그 규제에 맞추지 못한다라면은 내년부터 당장 그거에 대한 벌금이 나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유럽에서는? 네, 유럽에서. 네.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그거에 대한 의무적으로 맞춰야 되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친환경차는 좀 팔려고 하려고 하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그 시장도 그 시장 빨리 커 커나갈 걸로 보세요 전기차는? 일단 전기차는 규제와 보조금 시장 보조금에 또 많이 연동하는 시장이에요.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전기차 자체가 보조금이 없으면 수익성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보조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요가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이랑 중국 같은 경우가 작년 상반기에는 친환경 시장이 그 전년 동월 대비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7월 달 이후로 상당히 많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보조금 영향. 네, 보조금 영향입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업체별로 20만 대까지 보조금을 주고 그걸 초과하기 시작을 하면은 보조금이 계속 줄어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말부로 보조금을 갖다가 중앙정부랑 지방정부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일례를 들면은 중앙정부 보조금이 주행거리 400km 이상이 되는 전기차 기준으로 했을 때 5만 위안 정도가 나갔거든요. 네. 근데 작년도 7월 달부터는 2만 5천 위안으로 줄었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네요. 네, 그리고 지방정부 같은 경우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보조금이 50%까지 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가장 산술적으로 생각하면은 7만 5천 위안 보조금을 받던 게 네. 2만 5천까지 줄어든 게 되거든요. 2만 5천 위안이면 400만 원이 채 안 되는데. 아니요. 5만 위안 정도가 이제 줄어드는 게 되니까 5만 네. 위안이면 뭐 환율 170원, 180원 정도 한다라면 800에서 900만 원 정도가 이제 줄어든 거죠. 네, 줄어든 거죠. 예. 그럼 차값이 이제 그만큼 비싸지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부터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친환경차가 좀 상당히 많이 줄었고 그것도 일부 중국 자동차 시장을 하반기에 좀 끌어내린 요인 중에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을 축소하는 분위기는 올해도 이어질 거라면 올해도 이어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기차를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차는 똑같은데 유지비 적은 것 생각해서 전기차 사겠습니다 하는 수요는 계산기 두드려 보면 여전히 괜찮습니까? 그래도 뭐 여전히 유지비 자체로는 좋죠. 근데 이제 그 유지비를 가지고서 초기에 차동차를 샀을 때 구매 비용과 네. 그 다음에 자동차를 유지하는 동안의 유지 비용 네. 이걸 이제 총 합 그리고 그 자동차를 중고차로 팔았을 경우에 이제 들어오는 돈 그렇겠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걸 TCO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이라고 해서 전체 차량을 유지하는 관련된 비용인데. 그 TCO가 그 내연 전기차의 TCO가 내연기관 자동차의 TCO를 갖다가 이제 그 넘어서는 그 기간을 네. 갖다가 저희가 이제 산출해 보면은 뭐 한 5년에서 6년 정도라고 저희가 계산이 되거든요. 지금 근데 네. 네. 근데 그게 조금 더 길어지겠죠. 그러면은 과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관점만 본다라면은 소비자들이 7년 타도 본전인데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주저를 할 수 있는 요인도 생기죠. 그게 5년 7년이 최근에 전기차가 잘 팔리던 뭐 올해 작년 이거 기준으로는 꽤 짧았어요. 다른 나라도 뭐 통상적으로 그 정도 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근데 그거보다는 더 길어질 것이다. 한 5년 정도 평균이었는데 네.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는 네. 거죠.
그렇더라도 살 걸 많이 사겠다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팔기 어려워? 일단 보조금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게 규제의 영향도도 클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같은 경우에서 강제화를 시켜버리고 중국에서도 강제화를 시킨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모든 완성차 업체들에서는 내가 여기서 이 전기차를 팔아서 손해를 보는 거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이걸 그 정부 규제를 못 맞추더라도 벌금을 내는 걸로 선택할 거냐라고 이제 선택을 하겠죠. 선택을 하게 됐을 경우는 모든 대다수의 완성차 업체들이 벌금보다는 적자를 내는 걸 선호할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가격 깎아서 손해 보고 판다. 네, 왜냐하면 벌금을 내게 되면은 자기네 산업에 있던 돈이 정부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손해를 보게 되면은 부품 업체들한테 전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산업의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결국은 적자를 보고 전기차를 파는 걸로 아마 선택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야, 그러면 전기차 팔아서는 적자니 딱 전기차 아닌 비친환경차 팔 정도만 쿼터만 맞춰놓고 맞습니다. 나중에는 비친환경차를 팔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비싼 차 팔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럭셔리 쪽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는 거고 글로벌 업체들이 지금 최근에 본다라면은 세단 대신에 SUV를 많이 파는 것도 시장에서의 수요 트렌드가 그쪽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은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세단보다 SUV를 파는 게 좀 더 이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세단보다는 SUV 위주로 신차를 갖다가 좀 더 투입하고 있는 이런 것도 뭐 그 영향이라고 보시면 SUV가 됩니다. 많이 영업이익률이 나아요 좀? 아무래도 차값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죠. 뭐 한 개 라인에서 생산하는 원재료 비용이라든가 부품의 비용은 다르겠죠. 근데 네. 어차피 세단을 생산하든 SUV를 생산하든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서 차이는 별로 나지 않고 그 공장에서의 감가상각비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차값이 높으면 고정비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익률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편입니다. 전기차가 이렇게 보급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또 2차 전지도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이 있으니까 여전히 관심을 갈 수밖에 없는데 2차 전지 쪽에는 어떤 게 지금 고민거리예요 요즘? 아 사실 제가 2차 전지를 담당하지 않아서 네. 2차 전지 쪽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만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의 수요 산업이잖아요. 네. 그 수요 산업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사실 2차 전지의 가격이 가장 큰 문제죠. 왜냐하면은 지금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그 전기차를 팔아서 돈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원가가 너무 높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원가의 상당 부분이 이제 배터리와 관련된 코스트이기 때문에 예. 일단 배터리 가격이 좀 낮아져야지 나머지 이제 그 관련된 부품들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는데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좀 완성차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렇게 서로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역시 안 늘어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닭이냐 달걀이냐의 문제죠. 배터리 업체들은 빨리 많이 팔려야지 본인들도 이제 규모 경제 효과가 생길 텐데. 네. 근데 또 완성차 입장에서는 배터리 가격이 빠져야지. 서로 마찬가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이 협업을 해야죠. 그런데 벌써부터 친환경차 전기차 시장이 그렇게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 보고 파는 네. 그런 시장이 되어 버렸으면 이게 앞으로 더 많이 팔려야. 그 대당 뭐 가격들도 좀 낮출 수 있고 손해가 안 날 텐데 지금은 많이 팔수록 손해니까 많이 안 팔고 딱 맞춰서 이것만 숙제만 하고 끝내려고 하는 게 좋은 전략이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단기 한 1, 2년은 그게 맞는 전략이죠. 근데 네. 기본적으로 자동차 시장 자체가 전기차라든가를 비롯한 친환경차로 가고 있는 마당에 일단 업계 리더십을 갖다가 어느 정도 가져가야지 생존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가 구조를 갖다가 개선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자동차가 지금 팔고 있는 전기차라고 하는 게 아이오닉, 뭐 니로
그다음에 코나 네. 이런 그런 예, 자동차인데 사실 이런 자동차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모델들이 아니에요. 기존의 내연기관 베이스로 나온 자동차를 최적 전기차로 최적화시킨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네. 최적화한다라고 하더라도 원가 구조상에서 디자인 단계서부터가 사실 최적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원가 구조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갖다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이제 저희가 EGMP라고 하거든요. 네. EGMP라고 이제 일렉트리닉 글로벌 모듈라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EGMP 모델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이거를 기반으로 한 모델들이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그럼 좀 시작합니다. 저렴하게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전체적인 원가 구조가 개선이 된다라면은 전기차 가격 자체를 낮출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도 조금 더 개선이 되겠죠. 특정 모델을 휘발유차로도 만들고 전기차로 만들고 하면 전기차가 원가가 많아지는데 네. 전기차로만 만들면 원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혹시 뭡니까? 그러니까 뭐 디자인 단계에서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거가 되게 효율성을 갖다가 기본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네. 효율성인데 이게 원가 단계에서 구성을 할 때 뭐 자리 배치라든가 공간 활용도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에 맞춰놓는 상태에서 이거를 갖다가 바꾸려고 할 때 모든 그 내용 내부에 있는 모든 걸 갖다가 다 바꿀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완전히 차를 새로 디자인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때문에 그래서 약간 비효율성을 갖다가 가져가는 거죠. 비효율성을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원가의 측면에서 약간 누수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약간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동차의 부품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게 전기차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으면 네. 제조할 때 힘들다. 그렇죠. 저는 껍질만 갖다가 그냥 딱 만들면 저 껍질 갖다 붙이나 이 껍질 갖다 붙이나 그거가 이제 않나? 플랫폼 전략인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지금에 나오고 있는 현대기아의 주요 플랫폼은 사실 몇 개 여섯 개 정도의 플랫폼에 기반을 해서 만들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전기차에 최적화된 그러니까 배터리부터 해서 모터 네. 그다음에 뭐 각종 그 전기차 인버터 컨버터 이런 걸 갖다가 최적화해서 최성의 성능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 줄 수 있는 플랫폼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원가 구조도 좀 좋아지고 그다음에 EGMP라고 플랫폼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한 개의 그 플랫폼의 대량 모델 발주도 부품 발주도 가능해요. 그렇게 된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의 경제 효과도 또 발생을 하면서 좀 저렴하게 네, 팔리면 많이 팔릴 네, 테니까 네, 그렇게가 가능하죠. 계속 선순환은 되겠죠. 테슬라는 EGMP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테슬라는 뭐 전기차 플랫폼 기반으로 만들어진 회사니까 네. 거기는 이제 그러면 원가 경쟁력도 높고 이 친구들은 네. 팔면 꽤 남아요. 이게 이 그 분기에 따라 좀 다릅니다. 분기에서 이제 뭐 이익이 날 때도 있고 예. 작년도 같은 경우도 3분기는 이익이 났었는데 전체 연간으로는 적자인 상황인 거고. 근데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예. 예를 들면 뭐 상해 공장 같은 경우도 짓기 시작을 하면 관련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뭐 모델 3라든가 이런 모델로는 아마 이익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전체 기업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BP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 두 개만 이제 상장되어 있다 보니 쌍용차도 쌍용차, 있죠. 그렇죠. 주가 측면에서는 어떤 거 좀 더 낫다고 보세요? 사실 이게 작년도 한 해는 기아 자동차가 좀 더 좋았죠.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현대자동차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는데 하반기부터 내수 시장 쪽에서 기아 자동차가 신차 성과가 되게 좋았고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도 텔룰라이드 쪽이 상당히 호조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기아 자동차가 하반기 위주로 상당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또 기아 자동차가 현대 자동차 대비 환율에 대한 익스포셔가 좀 더 크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작년도 하반기에 좀 오르면서 기아 자동차가 좀 약간 그거에 따른 수혜 폭이 현대 자동차보다 컸었죠. 네. 그래서 기아 자동차가 전체적으로 연간으로는 이제 좀 더 좋았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사실 두 회사가 약간 차별화 포인트를
차를 찾자면은 굳이 찾자면은 상반기에는 이제 현대자동차가 GV80이라든가 G80 같은 이런 럭셔리 모델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신차 효과 측면에서는 상반기는 현대자동차가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가 되면은 기아자동차가 4월 달부터 이제 소렌토 신차를 갖다가 내놓고 그다음에 3분기, 4분기에 각각 카니발과 스포티지를 신차를 내놓습니다. 근데 이 모델들이 그 기아 자동차의 볼륨 모델이면서 주력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전체 판매에서 거의 기아 자동차 글로벌 판매에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모델이에요. 어떤 차가요? 세 개 모델이. 소렌토, 카니발, 스포티지가. 예. 한 23%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델인데 세 개 합쳐갖고 그렇다면 신차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 정도 측면에서는 기아 자동차가 상당히 신차 효과가 좀 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저 상장 안 돼 있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많이 어려웠는데 네. 그거는 계속 될까요?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 고용 지표 같은 거 봐도 뭐 40대에서 자꾸 구조조정 나오고 하는 이유가 그건 연관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사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GM과 이제 SM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구조이거든요. 왜냐하면 글로벌 입장에서 GM이랑 글로벌 르노 입장에서 본다면은 한국 시장, 한국에 있는 이제 기업들은 한국의 생산 기지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시아 쪽에서 일부 모델을 담당 개발을 담당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 의사 판단 자체가 미국이랑 프랑스 본사에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의사 결정에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하는 모델과 국내 출시하는 모델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 독자적으로 봤을 경우에 그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본사들이 좀 퍼포먼스가 잘 안 나와서 생기는 일이에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 생산 공장으로서의 경쟁력이 우리나라가 좀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생산 측면에서의 매력도 생산 기지로서의 매력도는 높지는 않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인건비 때문이에요? 인건비도 그렇고 경직된 구조도 좀 그렇고 네, 여러 가지 뭐 시장 자체도 네. 한국 내수 시장이 이제 180만 대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180만 대 정도 되는 시장에서 그 뭐 현대 기아가 70%를 점유하고 있는 시장이고 그럼 나머지 30% 정도라면은 결국은 뭐 한 50만 대 정도의 시장이잖아요. 그 시장에서 과연 GM과 삼성의 그 공장을 유지할 정도의 그런 메리트가 있는 시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로 만들어서 글로벌리 팔지는 않아요? 내수만. 글로벌로 팔죠. 글로벌로 네. 파는데 글로벌 생산 기지 중에서 사실 한국에 있는 공장은 그 소형차 생산이거나 아니면은 아주 이제 전략적으로 봤을 경우에 일부 중형 SUV 정도 모델을 생산하는 기지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라면은 수지타산 측면에서 그렇게 좋은 생산 기지는 아니죠. 그래서 과거에 뭐 노동시장의 경직성 뭐 이런 거는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네. 요즘 들어서 특히 그런 곳에서 저 스파크 파열음이 나오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 그 평소에 궁금했었어요. 그 부분은 스파크 파열음이라는 게 그게 이제 물량 안 줍니다 우리나라에 네. 그러다 보면 구조조정해야 됩니다라는 뉴스들이 최근 1, 2년 사이에 특히 더 많이 들리잖아요. 그렇게 특별한 다른 이유가 일단 그 내수 시장에서 GM과 SM 쪽이 점유율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진 것도 좀 영향이 있으니까요. 수입산 자동차가 좀 점유율을 올리면서 그 점유율이 현대기아에서 빠진 것도 있지만은 사실 GM과 SM 쪽에서 빠진 것도 꽤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좀 있으니까 내수 시장 자체도 좀 쪼그라들었고요. 그다음에 한국 시장이 최근 몇 년 동안 성장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 근데 시장이 성장하지 않는데 인건비라든가 아니면은 그 관련된 뭐 생산 비용 자체로는 꾸준히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탑라인은 성장하지 않는데 바텀 쪽에서 계속 비용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수익성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그렇군요. 부품 업체들 중에는 좀 주목해봐야 될 그 이슈들이 좀 있습니까?
부품 회사들은 일단 그 국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주력이었던 게 최근 과거 수년 동안 이익을 냈던 게 이제 중국이었고 또 최근 2, 3년 동안 상당히 어려웠던 데가 또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결국은 중국에서 완성차가 생산 대수가 늘어나야지 부품 회사들도 숨통이 트이는데 중국 쪽에서의 판매가 어느 정도가 개선될지 여부에 따라서 부품 회사들의 실적이 좀 갈릴 수 있다는 게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계속 플랫폼 전략을 펼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대형 부품사 위주로 이제 좀 약간 부품군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경쟁력이 없는 소형 회사들은 자연적으로 도태될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주의를 하셔야 될 좀 업체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전기차라든가 친환경차 위주로 가고 있고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좀 더 멀리 본다면 자율주행 관련된 것도 좀 분명히 시장 어쩔 수 없는 시장의 트렌드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익스포저가 있는지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아마 부품사를 고르는 기준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율주행차 나오면 비중 늘어나면 그거야 뭐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해야 할 숙제 정도지만 부품사 입장에서는 뭐 생존이 걸린 일일 테니까요. 그렇죠. 말씀 나온 김에 자율주행차는 언제쯤 될 걸로 업계에서는 보고 스케줄 잡고 있어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실 이거는 그 완성차는 자동차 업계에서의 그런 의지보다는 사회적인 인프라라든가 정부의 규제라든가 이런 게 좀 좌우할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사실 지금은 90% 이상 완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효율적으로 가느냐 이런 나머지 10%가 좀 달려있기는 합니다. 다만은 자율주행 자동차는 규제의 완화라든가 인프라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한다라면은 2025년 정도 되면은 조금 어느 정도 저희가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레벨 4까지도 네. 레벨 3 정도라고 한다면은 사실 일부 지역에서 뭐 세종시라든가 아니면은 저 판교 이런 쪽에서 일부 지역에서 한다라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게 자동차만으로도 돼요. 길가에 다른 센서나 혹은 이런 보조 장치를 도로의 인프라를 건드리지 않고 가능은 합니다. 자동차의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구현한 방식이 이제 협조 운전 방식이 있고 네. 그다음에 스탠드얼론이라고 해서 독자적인 방식이 있거든요. 네, 자동차 하나가 모든 센서를 장착하고 그거에 맞춰 갖고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정도는 됩니다. 근데 되게 비싸지겠죠. 비효율적이죠. 그러느니 도로에다 곳곳에 뭘 좀 해놓으면 네. 야, 그럼 그 표준 맞춰야 되고 쉽지 않겠는데요. 그렇죠. 5G라든가 이런 거가 상당히 빨리 돼야죠. 왜냐면은 뭐 LTE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도 속도가 이제 결국은 자동차가 데이터를 쌓아주고 그 데이터가 다시 이제 백하고 이러면서 사실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속도의 싸움이잖아요. 자동차가 시속 뭐 100km, 150km 달리는 이상에서 만약에 전파 이 데이터의 그 수집이 늦어지게 된다면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통신의 중요성도 좀 5G도 깔려야 되고 네, 좋아져야 됩니다. 법규도 완성이 돼야 되고 네. 그보다 도로의 인프라도 깔아야 되고 그렇죠. 야, 저는 도로에 인프라 까는 것도 참 이게 그럼 결국은 누구 돈으로 깔 거냐가 가장 그렇죠. 이슈가 될 텐데 5G야 통신 회사가 깔 테니까 꼭 그 용도만이 아니니까 그냥 하다 깔린다고 치더라도 그 자율주행차를 위한 도로의 인프라는 자동차 회사들이 점유율 비율대로 돈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걸 지자체가 비용으로 돼야 될 건지도 아직 해외에서도 그런 사례는 없죠. 네, 정부에서 많이 깔아주고 있는 편이죠. 많이 비싸요? 정부가 그냥 깔면 깔 수 있습니까?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 그렇게까지 뭐 기존에 있던 도로 인프라를 그렇게 많이 건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만 어느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자율주행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뭐 지금 상황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갖다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레벨 2만 하더라도 꽤 유용하다는 이야기를 네, 사용자분들께는 많이 듣고 있어요. 네, 그런 정도 수준 이라면은 통신망만 어느 정도 갖춰진다고 하더라도 되면 일정 부분은 소화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 쪽 뭐 이슈는 아니겠습니다만 레벨 3 정도 되면 이제 눈 감고 팔짱 끼고 앉아 있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레벨 4 정도 되면은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 혹시라도 이제 사고가 나면 그걸 눈 그것도 감고 해결해야 될 그것도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가 돼야죠. 만약에 그렇죠. 만약에 그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걸 운전자 책임으로 봐야 될 거냐, 네. 제조사 책임으로 될 거냐, 아니면 통신사 책임이 될 거냐 이런 책임 소재의 불분명도 어느 정도 해결돼야 될 거고요. 일단 뭐 보험적인 문제. 이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얽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차 시장은 사실 자동차가 바뀌면은 되거든요. 자동차만 네. 바뀌면은 되거든요. 물론 이제 부수적으로 연관 산업도 좀 바뀌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그 파워트레인 기술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자율주행은 사실 연관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비싸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자율주행 차 뭐 만들 수는 있는데 각종 기능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동안 인간이 노동으로 했던 인지라든가 판단 능력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이런 물리적인 노동을 자동차가 대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인지와 관련된 각종 센서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센서라고 하면 이제 뭐 카메라로 레이저 라이더 이런 게 수많은 이제 센서들이 들어가니까 그거 관련된 비용들이 이제 자동차에 장착이 되어야 될 거고 판단과 관련해서는 이제 각종 반도체, 있겠죠. ECU 이런 거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그런 수많은 자동차 그 부품들이 추가되는 기능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됐을 경우는 그동안 있었던 것 중에서 필요 없는 거는 이제 없어지겠죠. 근데 지금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과도기적인 기술들이잖아요. 그 저희가 해서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ADAS라고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ADAS 기술들은 결국 부가 기능이기 때문에 차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비싸죠? 뭐 옵션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때로는 그게 되면 이제 노약자들 네. 혹은 뭐 운전면허 없는 분들도 자율주행 차 있으면 아주 잘 타고 다닐 거야. 그게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좋아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한테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근데 되게 비쌀 거라서 그것 웬만한 노인들은 못 살 거예요. 뭐 그런 자율주행을 꼭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죠. 공유경제가 되면 되죠. 그렇겠죠. 네, 공유경제가 된다면은 오히려 자율주행 공유 자동차가 나온다라면은 그럼 상당 부분 좋아지겠죠. 그리고 그런 거 관련 그럼 그게 택시인데 사실은 네, 뭐 그럴 수 있죠. 아마 강남에서 술 드실 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서 들어온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까 하는데 송선재 애널리스트께서는 지금 타고 있는 차 그러니까 지금 왜 최초에 왜 여쭤봤냐면 다음 차는 되게 전기차를 사실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연기관 차는 몇 번 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고르시는지 보고 저희도 좀 참고를 좀 할까 해서요. 제가 판단의 기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되게 현실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성비를 되게 많이 따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차가 지금 모델로는 사진 않을 것 같고요. 저는 한 텀 정도 지나서 살 것 같습니다. 지금 타는 거 조금 더 타시고 네. 한 번 더 하면 10년? 10년은 아닐 것 같고요. 네. 한 지금부터 EGMP 모델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게 2021년 정도가 되고 그 이후로 맞는 모델이 나오려면은 한 2025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산 전기차라도 네. 지금 전기차는 국산이고 수입이고 사시는 분들은 지인이 물어보면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이런 조언 주는 편이에요. 아, 그거는 이제 사실 개인적인 상황에는 다르겠지만은 예.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사시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좀 달리 권할 것 같긴 합니다. 굳이 고민하신다면 어떤 것 때문에 좀 충전 인프라적인 불편함도 좀 있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과연 그분이 그 전기차를 정말 열심히 타고 다녀서
그 본점 뺄 거냐? 예, 본점 뺄 거냐? 이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되겠잖아요. 주행거리 많으셔야 되니까. 네, 주행거리가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제 그 주행을 별로 안 하시는 입장에서 전기차를 이제 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신다고 하시면은 그거 저희는 네, 감사하지만 네, 그분은 감사하지만 좀 그분한테는 약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좀 불리할 수도 있는 의사결정이시죠. 2GMP 나오면 사겠다는 뜻은 그런다고 해서 그런 운전 환경이나 이런 게 달라지지는 않을 텐데. 뭐 그때까지는 충전 인프라가 좀 더 나아질 거고 당연히 EGMP가 됐을 경우는 원가 구조도 좀 좋아졌을 테니까 판매 가격 측면에서도 조금 좋아졌을 거고 성능도 더 네, 좋아질 성능도 거. 당연히 좋아졌을 거고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더 개선될까요? 뭐 주행 거리가 좀 배터리 네, 배터리가 이제 성능이 조금 개선되거나 뭐 아니면은 이제 충전 속도라든가 뭐 이런 측면에서도 조금 더 나은 대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더 길게 탈 수 있는 네. 그건 배터리겠죠? 그게 네. EGMP라서는 뭐 배터리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관련된 부품도 그 영향을 주겠죠. 전반적으로 얼리 어댑터가 치러야 할 희생은 개인적으로는 네, 저는 얼리 어댑터는 아닙니다. 네. 자, 오늘 퇴근길 페이지 2 자동차 이야기 이런저런 궁금한 것들 또 어떤 거 좀 알아두면 좋은지 이것저것 여쭤봤는데 오늘 저희 공부 뭐 이 정도면 다 한 겁니까? 아니면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빠뜨린 거 혹시 있어요? 글쎄요. 특별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좀 지난 후에 이슈가 되면 언제쯤 한번 모시면 재미있는 이슈가 좀 쌓여 있을까요? 올해는? 일단 제네시스 GV80과 G80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네. 아마 럭셔리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다면은 조금 더 재밌을 것 흥미롭지 같다.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모시기로 하고 오늘 퇴근길 페이지 2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